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과 함께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3일이었죠. 네. 서구의 상록전시관이 하정욱 미술관으로 다시 또 개관을 했습니다. 네.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네,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립미술관은 전국 국립미술관에서는 최초로 등록된 그 시립미술관입니다. 1992년도에 개관이 됐었는데, 우리 하정욱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1교포입니다. 자주 성가하신 제1교포신데 평상시에 그림을 좋아하셨고 또 그리기를 좋아하셨고 수집도 많이 하셨는데 93년도에 우리 광주시립미술관 와서 보시고 소장 작품이 너무 빈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기증을 시작하셔서 24년 동안 2523점을 기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정욱 선생님은 전국 국공립미술관이 한 만여 점 정도를 기증하신 세계에서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증 문화의 어떤 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도 우리 하정욱 선생님은 기증을 계속 진행 중에 계십니다. 네, 그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이 된 거죠. 네. 네, 그럼 하정욱 미술관에 가면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정욱 컬렉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 선생님 작품입니다. 저희 미술관에는 이우환 선생님 초창기부터 최근 작품까지 36점이 지금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완 특별전을 지금 개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이완 선생님 작품은 전국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 연대빌로 있는 것은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 하정욱 미술관은 공원 안에 상록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오시면 힐링도 되시고 또 저희들이 매월 한 차례 그 인문학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인문학 강좌 첫 번째 강좌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로 우리 그 강연장이 좁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저희들이 작은 음악회라든지 또는 하정욱 선생님이 직접 틈틈이 오셔서 작품에 대한 그 설명도 해주시고 또 도슨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작품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정욱 미술관을 저희들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증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또 미술관에서 세월호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뜨겁습니다. 네. 작년부터 쉽지 않게 작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동안에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든지 또는 세월호를 이렇게 인양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었죠. 네. 작가하고 계속 전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올해가 이제 세월호 이 사건 3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 전시를 준비했었고 작가도 거기에 동의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 2년 지금 15,000명 이상이 지금 찾아주셨는데 하루 평균 한 1,000명 정도 되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했는데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도 아주 좋은 전시라 생각하고 특히 어떤 관람객들은 그 도슨트 설명을 듣고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걸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에도 날씨가 정말 따뜻했잖아요. 네. 봄이고 이래서 나들이 나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공원 안에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중앙공원 안에 있는 우리 시립미술관 여기는 뭐 민속박물관도 있고 비엔날레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중형은 사계절이 다 아름답습니다만 지금 계절이 봄계절이 봄철이 꽃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목련이 지고 나면 철쭉이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중형은 주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신 가족단이라든지 또는 연인, 동아리, 학생들 특히 유치원생들은 소풍 오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다양한 저희들이 그냥 그 자연 풍경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전시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오시면은
좋은 힐링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네. 주말에 아트 피크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미술관에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몇 개를 해보니 아주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저희 공업뿐만 아니라 3개 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주에 첫 번째 했었는데 네. 주차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그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트 피크닉 또 하면 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또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이거 말고도 또 다르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시회 있을까요? 네, 저희 미술관은 지금 현재 3층,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3층에는 우리 강주 대표적인 중견 작가이신 그 진원장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정원이라는 테마로 이제 이 밖에 꽃도 아름답게 피고 있지만 전시장 안에 작가가 만들어놓은 이 꽃의 정원은 보신 분을 전부 다 탄생을 지를 정도로 가족 단위로 좋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들이 이제 60항쟁 30주년 특별전으로 해서 이 지역 작가의 대표적인 민중미술 작가 이제 이상호 전정호 작가 전시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층은 이제 홍성남전 지금 세월호 5월 전이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어린이 이제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 미술관은 우리 미술관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시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조성 중인데 그걸 완성이 된다면은 많은 시민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층 로비에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인가요? 네, 그래서 로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로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립미술관은 그 시민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민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전시를 공간을 꾸민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장애 미술협회나 우리 미술관 앞에는 엠마우스 그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전시도 하기도 하고 음악회도 하시고 또 작은 음악회, 뭐 신앙송, 시민들이 요구만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장소는 제공하고 특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청년 작가들 결혼식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작가들이 돈이 없어서 예식장을 못 빌리는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미술관에서 1년, 평생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을 네. 미술관에 산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진짜 색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작년에 몇 차례 했었고 올해도 지금 두 차례 예약이 돼 있는데 그 결혼식만 한 게 아니라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뒤에다 전시를 하고 하면서 결혼식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네. 많이 있네요. 네. 네. 또 문예회관 내 옛 시립미술관이 또 사진 전문 전시관으로 네. 다시 또 개관이 네.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광주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만큼 광주의 사진 작가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해서 뭐 2-3천 명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놀이터라든지 그분들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전문 공간이 부족하죠. 우리 미술관에서 사진 작가들까지 모시기는 부족한데 마침 그 공간이 원래 우리 그 경기 시립미술관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네. 그거를 저희들이 약간 리모델링해서 사진 전문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국공립 미술관에서 이것도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 전은 광주가 의향이라고 하고 예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아카이브 전으로서 준비했었고요. 또 몇 차례 지역 단체 그 초대전을 했었고 이번 5월 달은 시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전으로 해서 5월 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바라보는 그 광주 5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한 거죠. 네, 네 많은 시민들이 좀 와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